창경궁에도 봄이 찾아왔다. 연분홍빛 꽃대거를 이룬 창경궁은 상춘객들이 봄을 누리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이다. 그러나 창경궁의 봄은 우리가 무작정 즐길 수 없는 역사의 아픔이 묻어있다. 꽃과 낭만이란 미명하에 창경궁을 벚꽃 놀이터로 만든 일제. 흐드러진 벚꽃에 묻혀 500년 조선왕조의 역사는 잊혀져 갔다. 안녕하세요. 오늘 창경궁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창경궁의 아픔. 올해가 꼭 창경궁으로 복원한 지 40년이 되는 해예요. 1983년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경궁 하면 호수, 춘당지하고 꽃이 많아서 꽃놀이 같은 거 할 때 많이 오시는데 이게 좀 온실이 이렇게 있다는 거 아시나요? 네, 이게 슬픕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 만든 거예요. 일본식 그 서양식 그 건물로 해서 식물원을 만들었어요. 요게 이제 지금은 이제 요거를 우리나라 고유의 식물들로 전부 바꿔서 대온실 식물원인데 궁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좀 그렇죠. 1908년에 요게 지금 일본이 창경궁의 존엄성을 훼손하려고 본격적으로 이 창경궁을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요게 지금 그때 당시의 식물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일본식 요 건물을 짓고 요 명정전인데요. 이게 그 유명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혔던 그 곳인데 그 뜰인데 여기는 요게 이제 조정 편전이에요. 왕이 집무실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이렇게 앞마당에다가 이렇게 참 어떻게 이렇게 꽃을 이렇게 심어 꽃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참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존엄성을 좀 훼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옆에 정각들을 다 헐어버리고요. 이렇게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그 남쪽 보루각 주변에는요, 동물원을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기억이 저도 있어요. 엄마 손을 잡고 창경원의 동물원, 창경원에 가자, 이런 저 어렸을 적에, 참, 이랬던 거죠. 저도 창경원이 동물원인 줄 알았어, 진짜. 야, 이게 궁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60여 채가 넘는 정각과 담장을 철거하고요. 지금 요 기사, 요런 게 이제 신문에 나온 거죠. 기단하고 초석까지 다 파헤쳐내가지고 흔적조차 없어서 지금 복원을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위치가 어딘지도 몰라. 초석들 다 파헤쳐내가지고. 그 다음에 요 춘당대를 이렇게 연못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원래 이제 궁녀들이 이제 거처하고 왕이 이제 농사 시연을 하던 곳이 있던 곳인데 이렇게 연못으로 뱃노래를 뱃놀이하게 만들었죠. 참 케이블카 설치해가지고 이게 참 네 지금 나온 기사예요. 그리고 요 1909년에 이 동물원과 식물원 개장식에 순종왕제를 또 참석시켜요. 지금 이 참 일개 왕을 궁의 원으로 바뀌는 곳에 앉혀놓고 이게 동물. 여기는 벚꽃을 또 심어가지고. 수천 그루의 일본식 벚꽃을 또 심어갖고 꽃놀이 하게끔 하고 지금 여기 종묘하고 창경궁 여기를 담을 헐어버리고 이 길을 끊어버려요. 여기 길을 만들어버려요.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그리고 종묘하고 지금의 율곡로예요. 이게 원래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담장을 허물어버리고 길을 내버린 거예요.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요 이게 복원이 됐어요.
위쪽으로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만들어가지고 연결을 해놓고 아래는 그대로 율곡로가 가고 지금은 복원이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끊긴 상태였죠. 이렇게 벚꽃을 심어가지고요. 벚나무들을 잔뜩 심어서 옛날에 벚꽃놀이 하러도 여길로 간 것 같아요. 창경은. 참, 이게. 아, 이게 문정전인데 지금. 1924년에는 여기 이제 전등을 달아가지고 야외 벚꽃놀이. 네. 궁궐의 존엄성은 그냥 1도 없고 오직 노는 놀이터로 만들어버린 거죠. 색등을 밝혀가지고 밤벚꽃놀이를 또 할 수 있게끔 해서 떠들썩한 진짜 유원지로 변모합니다. 해방 후에도요 요거를 바로 복원을 못해요. 왜냐하면 먹고살기 힘든 시절이다 보니까 또 놀이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에 가난한 서민들한테 꽃구경도 할 수 있고 동물구경까지 할 수 있는 이 창경원이야말로 정말 최적의 놀이시설이었죠. 옛날에는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방대구도 상당한 시간을 그냥 창경원으로 운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니 케이블 까지 왔다 갔다 하고 참 이거 뭐 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 보시면 술판도 벌어지고 아유 네 아 이게 해방대도 이게 그대로 운영이 됐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엄마 손 잡고 진짜 동물원 가자 창경원 가자 이래서 저 따라간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많은 인파로 이게 몸살을 앓기 시작하고요. 각종 사고들도 많아. 술 먹고 떠들썩하고 그러니까 83년도에 창경궁 복원 계획을 발표합니다. 네. 진작에 이걸 했어야 되는 건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복원이 됩니다. 불과 복원된 게 40년은 분이 안 돼요. 동골도를 지금 나오는 근거로 해서 복원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 동물원이 동물들이 문제인데 이 동물은 이제 과천 서울대공원 쪽으로 옮기고 에, 그리고 이 벚꽃은 벚나무는 여의도 윤중로로 옮겨 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윤중로 여의도의 벚나무 벚꽃 보러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이게 이제 요때부터 아,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아, 이렇게 보시다시피 철거되고 이제 복원을 전체적인 복원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복원 중이고 복원하고 복원이 됐죠. 그리고 창경원에서 다시 창경궁으로 네, 바뀐 모습입니다. 참 소나무를 다시 심고요. 벚나무 자리. 화려한 벚꽃놀이에 묻혀 잊혀져야 했던 조선 왕조의 역사, 과거의 아픔도. 꽃놀이의 낭만과 추억도 이젠 창경궁의 일부로 기억될 것이다.